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유다의 애타는 호소. 요셉은 형제들과 감격적인 만찬을 나누고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제들과 언제 만나자는 계약도 할 수 없는 요셉은 각자의 자루에 최대한의 양식과 돈을 넣고 베냐민에게는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모르게 청지기에게 시킨 것입니다. 형제들은 왜 애굽 총리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기름진 식사를 대접했는지, 자기들의 자루에 많은 돈과 은잔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리벙벙한 상태로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에게로 떠났습니다. 애굽성을 벗어나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를 지켜 다시 형제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주인의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는 형제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고 애곡하면서 다시 애굽 성내로 돌아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니 요셉은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모르느냐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요셉은 몇 번씩이나 자신이 미디안 상구들에게 팔아버린 동생임을 눈치채도록 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형제들의 앞에 나선 자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읍소하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문의 장자로서 유다를 앞세우셨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의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은잔이 발견되었으므로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가족사를 소상히 밝히면서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요셉에게 토로합니다. 유다의 애절한 간구가 요셉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부터 유다는 심각한 기근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앞장을 섰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유다는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장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아서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루벤과 시몬, 레위는 장자 자격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었고 야곱은 그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은잔. 요셉은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이 은잔은 아래가 둥근 꽃받침처럼 생긴 긴 잔인데 요셉이 즐겨 사용하는 애용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애용하는 꽃받침처럼 생긴 고급스러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은 것을 어떤 주석가는 은잔의 책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것은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고 왜 은잔의 책략을 사용했을까요? 물론 요셉은 전에도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시므온을 억류했고 자루 안에 돈 뭉치를 몰래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애굽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루 속에 있는 돈 뭉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 요셉에게 돈 뭉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은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은잔에 대하여 요셉이 늘 점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요셉이 시켜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 은잔은 그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 갈대아에서 점치는 잔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은조각이나 보석을 넣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행동과 함께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잔의 물속에서 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은잔은 사람들의 미래나 운, 애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이러한 미신적인 점을 쳤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풍습에 따라 은잔을 사용했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관리장이 된 것은 단지 애굽 내의 모든 정사를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외국 사신에 대해서도 꼼꼼히 관찰하고 그들이 정탐하러 왔는지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은자는 요셉의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마치 주술사의 은잔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을 점을 잘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요셉이 점치는 도구로 은잔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은 길흉을 점치고 적인지 아군인지를 가려내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요셉 주변의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잔을 형제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정탐꾼들이고 애굽을 침략하려는 적국의 간첩임에 틀림없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점친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뱀처럼 쉬쉬 소리를 내다, 주문을 속살거리다, 예지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붙잡혀온 형제들, 이 모든 일이 요셉의 책략에 따라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의 계획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은잔을 도둑질하고 애굽을 전복시키려는 정탐꾼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아있는 형제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알아맞추고 애굽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관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이 마치 용한 점쟁이라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형제들은 점을 잘 치는 용한 점쟁이, 그 당시에는 점술가가 매우 유력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애굽 총리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들의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고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형제들이 죽으면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가족들도 다 굶어 죽을 일이 뻔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도 점을 잘 친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요셉이 17세에 꿈을 꾼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꿈쟁이, 점 잘 치는 놈이라고 놀렸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 점술사나 마술가들이 점을 치듯 꿈을 가지고 점치는 미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점술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도 신들린 점쟁이의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점술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길흉을 점치고 결국 육신의 것만 구하다가 죄악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점치는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17세 요셉의 꿈이 마술사의 점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인류를 죄악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요셉은 자신을 꿈쟁이, 점 잘 치는 사람이라고 형제들에게 강조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찌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전한 아버지의 마음. 유다는 두려움과 황당함에 어쩔 줄 모르는 형제들 앞에 나가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결백과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물증이 나왔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는 요셉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절절하게 전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절절하고도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거침없이 요셉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첫째,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이므로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도 죽겠나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찢겨 죽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상심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 야곱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것이라 유다의 말 속에 아버지 야곱의 애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흰머리, 슬퍼하며 무덤으로. 이 단어들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고 북받치는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게 하는 감성의 말들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동안 자신과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해왔는가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동안 형제들은 서로 싸우고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만들어 주었다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차라리 베냐민 대신에 유다 자신이 노예가 되어 평생 아버지에 대한 죄책을 지고 죄를 씻으며 살겠다고 요셉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자 유다. 요셉은 유다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제의 회복입니다. 절대로 한 형제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사하고 둘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유다는 알았는데 형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형제를 위한 희생. 유다는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형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형제의 회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끼리끼리 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거룩한 형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형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잘 아는 자입니다.